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여러분. 어제도 찍었는데 사실 오늘 다시 찍습니다. 이번에 4월 14일 창술사 격변의 날이었죠. 사두 용격이 없어졌습니다. 해서 오늘 알려드릴 영상은 제가 쓰고 있는 스킬트리 및 특성, 그리고 유물 장비, 스킬 사이클, 그리고 룬입니다. 그리고 이번 패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저의 어떤 생각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 패치는 상당히 마음에 안 듭니다. 극한의 할만충으로서 저는 전에 인파이터를 할만하다라는 멘트를 쳤다가 그 이다라는 사람이 인파를 접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소리까지 들은 극한의 할만충이에요. 근데 이번 패치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러니까 뭐 창술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한 사이클에 있어서 딜 감소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사이클. 근데 문제는 그 한 사이클이 길어지고 그 한 사이클 안에서 소모되는 마나, 그리고 아덴을 채우는 과정, 그런 것들이 좀 피본 게 많아요. 자, 일단 스킬트리는 위에서부터 볼게요. 반월섬을 먼저 챙겼습니다. 반월섬은 똑같아요. 남무특화의 최판의 강품백입니다. 그리고 저는 선풍차문을 채용을 했어요. 요거는 1투포입니다. 어차피 아덴용과 무빙용이에요. 그래서 선풍차문 채용했고요. 그리고 철량추입니다. 보통 1투포 찍고 빠준이나 탁월한 기동성을 찍는데 다 포기했어요. 이거는 근데 본인에 따라 달라요. 차라리 1성각 빼도 돼. 기동 빼도 되고. 그리고 청룡진, 뭐 흔히 주는 3투포 좋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솔직히 파티플레이고 자시고 치명적인 착 빼버리고 싶은데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일성각입니다. 기동성 좋고요. 그리고 질풍참입니다. 이거는 진짜 뺄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좋은 아덴기라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풍참은 1투포 줬고요, 빠준.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공의 연무. 이다님 이거 찍을만 하나요? 아니요, 찍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건 공의 연무 대신에 연안섬 1투포 급습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저는 공연을 왜 쓰냐면요, 그냥 진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멋있어서 써요. 이거 멋있거든요. 근데 이건 저는 멋있어서 쓰는 거고, 이제 보통은 연안성 급습을 쓰시게 되면은 이거죠. 이제 이게 이동이 더 편해요, 이게. 그리고 이제 궁금하실 텐데, 저는 진짜 포기했습니다. 다 이 빨간색은 저 그냥 괭혈의 힘주기로 생각을 했어요. 괭혈 같은 경우는 지금 빠준입니다. 이거 보석을 꽂아야 돼요. 지금 홍연 보석 무조건 꽂아야 되는데, 일단 빠준이고 창급 공격이고 공파섬인데 이거는 나중에 보석 레벨 올리고 약점 포착으로 돌릴 겁니다. 그래야지 12포인트나 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딜 뽑겠다고 12포인트 찍어놓고 약포가 있는데 빠준을 찍는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스킬 설명하는데 죄송한데 잠깐 흥분 좀 할게요. 아니 빠준하고 약포하고 도대체 왜 같이 붙어있는 거야? 졸라 화나요 이거 지금. 아니 뭐 이 보호막 이거 왜 주는 건데. 전령세 있잖아 창술사. 우리 보호막 필요 없어요 선생님들. 제발 이거 없애버려 제발. 그냥 이거 없애. 그냥 차라리 창급 공격 없애고 치명타 확률하고 치피증을 붙여줘. 약포로 지워도 돼 그냥. 그러면은 여기 빠준 주고 그냥 그거 하나 줘. 그리고 유성강천, 그리고 전룡새 정룡포입니다. 사실 저는 전룡새를 되게 좋아하는 스킬이기 때문에 이걸 12포를 찍고 싶은데 이건 찍지를 않았어요. 해서 이렇게 찍은 상태의 스킬 사이클을 보여드리게 되면, 자 여기서 스타팅을 끊는다고 가정하고 스위칭합니다. 청룡진 박아요. 맹룡 혹은 반월섬을 순서에 상관없이 씁니다. 나머지 아대는 선풍차문이나 질풍참을 써서 이용을 하고요. 뺍니다 일성각으로. 그리고 스위칭하고 갱혈이나 정룡포를 순서에 상관없이 씁니다. 그리고 유성으로 붙어주고요. 보스의 패턴을 보고 전룡새를 땁니다. 어때요? 참 쉽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사두령격도 필요가 없어요. 스위칭합니다. 청룡진 꽂습니다. 각성기 박아요. 그리고 공의 연무로 붙어줍니다. 맹룡 갈겨줍니다. 반월 갈겨줍니다. 철령추 하나 꽂아서 일성각으로 빠져줍니다. 그리고 괭혈과 정룡포를 꽂고 붙어줘서 전룡새 땁니다. 자, 창급 공격에 거리를 못 맞추면 딜이 안 나온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스위칭을 합니다. 청룡진 꽂아요. 맹룡 갈겨요. 반월섬 갈겨요. 아덴 채워요. 일성각 벌리죠. 그럼 이 새끼 부피에 따라서는 좀 다르지만 대충 이 정도 거리가 창급 공격 범위에요. 대충 이 정도가 창급입니다. 그래서 뉴비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일성각을 거리 재는 대로 쓰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사이클과 스킬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룬을 아까 이야기를 안 했는데, 룬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이렇게 꽂아놨어요. 보면은 좀 특이한 게 광분이 두 개가 꽂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왜냐, 괭혈파 공파섬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돌대를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괭혈파 때문에라도 광분을 두 개 꽂았습니다. 그냥 광분 두 개 꽂았고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집중 하나 꽂아놨는데, 아마 이것도 풍요를 빼고 얘 집중을 꽂을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마나가 너무 부족해요. 아니면 단심을 채용한다면은 이 질풍참의 단죄, 그리고 뭐 다른 거, 뭐 바늘섬이 제일 낫겠죠? 여기 심판을 꽂아주는 그런 세팅도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은 단지 심판을 위해서 항상 고정화된 사이클을 해야 돼서 저는 그거는 좀
하고 싶지가 않아서 일단 이렇게 세팅해놨는데 이거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 입맛에 따라서 해주시고, 그리고 장비는 지금 특성 세팅은 대충 특화에 목걸이에서만 신속을 땡긴 특신 창술사고 장비는 4지배의 2.3열입니다 근데 6지배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저는 치피증 때문에 좀 땡겨놨어요. 4월 14일자 바뀐 창술의 스킬 사이클과 어떤 제 생각 뭐 이런 것들 좀 말씀드렸고요. 아마 이번 창술사는 사실상 한 사이클에 있어서 딜량은 크게 바뀐 건 없는데 문제는 그 사이클이 더 길어지고 더 불편해졌다가 관건인 패치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킬 사이클과 이 세팅은 제가 쓰는 세팅이고 정답이 아닙니다. 사두의 회선창 세팅도 충분히 가능해요. 해서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스킬트리지 여러분한테 권하는 건 아니니까 보고 따라할 만할 것 같으면 참고용으로만 쓰십시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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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참으세요. 반짝으로 가자.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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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